흥분하고 싶지 않았다. 바보들의 합창이라 아무런 확증도 없이 억지도 생떼도 적당히 하다 말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기우였다. 저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씌웠던 올갈미를 그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씌울 작정이 듯하다. 저들에겐 진실 따위는 중요치 않다. 오로지 자신들의 화력인 수구 치어리더 언론, 극우 유튜버, 입만 살아있는 국민의힘당 정치인들이 협잡하여 국민의 눈을 가리고 호도할 목적이고 엄마 찬스라는 프레임을 조국 가족에게 씌웠던 아빠 찬스와 똑같이 기득권 언어를 만들어 회자되게 할 목적인 듯 보인다. 저들이 노리든 우리 안에 붉은 조끼를 입은 자이든 마냥 어느 순간 조국 전 장관에게 그랬듯 민주진보 진영 안에 추미애 장관의 거취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이 나온다라면 반드시 그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오늘 9월 9일은 딱 1년 전 조국 전 장관이 대한민국 법무부 제66대 장관으로 임기를 시작한 날이다. 어쩌면 너무도 험난하고 가시밭길이 될 것임을 이 두 분은 미리 예견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누군가는 임명되어야 할 길. 그렇게 그때 싸움은 시작되었고 그렇게 불쏘시개 역할을 자임했다. 저들이 노리는 건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해왔던 독재, 수구 정권처럼 마음대로 가두고 억압할 수 없다란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결국 이 정부나 관련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법으로 고소고발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데 그 시간은 지루하고 오랜 법적 공방을 거쳐야 한다. 진실이 밝혀질 때쯤이면 이미 이슈도 지난 과거 사안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입장에서 춤을 춰줄 그들의 우군이 더 많다란 점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방어만이 최선의 전략은 아닌 것이다. 180석을 몰아준 시민의 선택은 저들의 이러한 간악한 간괴를 통찰하여 확실히 응징하고 적폐들을 청산해달란 명령이었다. 이번에는 군대 문제다. 남자들 사이에 이런 질문이 있다. 어디에서 근무했어? 어디 부대 출신이야? 이런 질문을 받은 상대방은 동속한 자리에 여성이 있다면 대개 군 시절을 부풀린다. 군 전역한 모든 남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위 빡세고 힘들며 특수부대를 나온 것으로 묘사하고 부풀려 설명한다. 군대란 가장 편한 보직에 있었던 가장 힘든 병과였던 집단한 모두에겐 고되고 힘든 시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군에 대해 전혀 모르는 미필 혹은 면제자들이 군에 대해 이야기할 때이다. 이들은 누가 그러던데 군대 다녀온 사람에 의하면 군 출신 장군 말에 따르면 등등 마구잡이 던지기식으로 앞뒤 없이 군에 대해 이야기한다. 바로 카더라를 통해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떠벌리고 진실이냐 호도하며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현혹 마술을 벌이는 것이다. 그 현혹에 걸려든 일부 국민들은 그렇게 거짓을 진실로 그들의 말을 믿게 되는 것이다. 어제 국민의힘당 장제원 의원은 한 공중파에 출연하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20대 젊은이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장제원 아들 장영준은 만취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구속실형을 살아야 할 중죄를 지었음에도 불구속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왔다. 실형을 피한 것이다. 무엇이 20대에게 박탈감을 주는 것인가? 게다가 지난해 12월 신검결과 사회복무요원으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인데 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장영준이 받은 선고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어떻게 딱 맞춰 1년 6개월인가? 이 일로 장제원 아들 장영준은 불구속에 편하게 재판을 받았고 집행유예로 아예 감옥조차 가보지도 않았으며 군 면제까지 받게 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일석이조가 된 것인가? 장영준 주변인들에 의하면 그는 아주 건강하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자원하여 입대한 추미애 장관 아들을 두고 장제원 의원은 핏대를 세우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 특임검사를 자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추 장관이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며 못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주호영은 강남 음마 아파트에 단 하루도 살지 않은 채 투기 목적으로 5억이나 적게 다운 계약서까지 작성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으며 갈아탄 반포주공 아파트권으로 무려 23억의 시세 차익을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였다. 당시 그는 국회의원으로 부동산 3억법을 통과시킨 장본인 중 한 명이다. 공직자 이해 충돌에 해당된다. 거기다 변호인 비용을 부인 통장으로 수십억을 받아 막대한 탈세를 했고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보낸 조기 유학을 간 두 아들 명의에 수천만 원의 현금이 입금된 통장이 발견돼 증여세를 탈루했다란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졌으며 무엇보다 주호영의 장남 주준환은 제대로 된 정규 군대를 가지 않고 대전검찰청 공익으로 근무했었다. 그도 너무도 신체 건강하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어떤 것이 무엇이 아빠 찬스, 부모 찬스인가? 주호영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지금 정의롭나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신원식 의원은 육군소장 출신으로 그의 육사 37기 동기로는 박지만과 얼마 전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유명했던 박찬주 등이 있다. 그는 작년 조국 사태 때 서초동 촛불 집회를 비하하는 극우 광화문 집회에 수시로 참석해서 문재인 퇴진 조국 사태를 부르짖었다. 그의 군 병과는 작전본부장 등 작전통이었으며 사병들의 휴가 등을 관장하는 인사 쪽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반 기업으로 비유하자면 영업부 업무와 총무팀 업무만큼 다른 것이다. 영업부장이 총무팀 업무, 인사 업무를 알까? 육군 인사 규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장군이었을까? 그는 계급정년에 걸려 강제 전역한 미 이사단 지역대장 출신 국민의당 이균철 예비역 중령과 한국군 근무지원단장 출신 이철원 예비역 대령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보자가 국민의당 정치인이고 같은 부대에 친하게 근무했던 부하인가? 신원식 의원은 군 장성 시절 화장실 물기 제거를 엄청나게 강조했으며 세탁기를 이용하지 말고 3사단 병사들에게 손빨래를 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정말 웃기는 것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군 입대 전 한쪽 무릎 수술을 받고 입대 6개월 후 다른 쪽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 팩트이다. 통증으로 병가낸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이며 카투사는 해당 서류를 1년간만 보관한다. 즉 서류 보관이 안 돼 있는 것이 추미애 장관 탓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그는 십자인대 파열로 군 면제 사유였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자원 입대했고 지원해서 카투사가 된 것이다. 수구 언론들은 우리 군 규정을 들이대며 위반 어쩌고 하고 있는데 카투사는 주한미 육군 규정 600-2 미 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 일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병가에 관한 내용은 청원 휴가로서 부상을 당했거나 병을 앓고 있거나 카투사 병사는 추가적으로 최대 30일간의 청원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허나 카투사 병사가 휴가 중 민간인 병원 시절에 입원할 것을 요청할 경우 민간인 병원 시절의 권고에 의거 최대 10일간의 청원 휴가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예상 입원일이 10일 이상일 경우 해당 병사는 군사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여하간 국방부에서조차 정식으로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규정상 문제없다고 검찰에 전달했는데도 카투사 자체가 주한미군에 배속되어 있는 한국 육군 사병을 뜻하는데 장교 이상 출신들이 뭘 안다고 떠버리고 수구 언론 기자들도 그들의 말만 받아쓰는 것일까? 국민의힘당 박덕흠 의원 두 아들은 모두 행정병, 운전병 등 보편적 편한 보직으로 전역했으며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군의관 소견서, 진단서 등 관련서를 공개하면 될 것 아니냐 아들 입장문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따져물어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정규 군인이 아닌 대체복무 행정요원으로 1년만 공군사령부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이었다. 추미애 보좌관 전화, 검찰이 은폐했다, 윤석열이 규명하라고 연일 맹폭하고 있는 국민의힘당 하태경 의원은 군대 근처도 가지 않은 군 면제자이다. 자신의 페북에 소름 맞는다, 검찰의 개혁을 막기 위해 2년 전에 추미애 씨 아들을 탈영시킨 것이다, 그렇게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고 썼던 김웅 전 공안검사이자 국민의힘당 의원도 보기에 아주 멀쩡한데도 아예 총도 못 잡아본 군 정문 입구도 안 가본 질병 면제자이다. 김남국 의원이 군대를 안 다녀온 분들이 추 장관을 공격한다고 하자 연일 언론은 민주당 의원이 실제 더 많은 미필자가 많다고 떠든다. 그건 어쩌면 의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일지도 모르지만 정작 김남국 의원이 말하는 요지는 군대조차 가보지 않은 의원들이 군대를 다녀온 사람을 공격한다란 것이다. 언론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욕하는 것이다. 아빠 찬스의 대명사는 무기징역감인 LSD 마약을 소지하고도 검찰의 상고포기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며 장재원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이고 부족한 스펙 논란으로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자랑했다 문매를 맞은 황교안의 아들이다. 그리고 엄마 찬스의 으뜸은 입시 특혜와 논문 의혹 등 각종 논란을 받은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딸이며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의 딸이다. 남편 찬스와 사위 찬스의 최고봉은 윤석열이고 국보급 매형 찬스는 한동훈이다. 오늘 9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본인의 SNS에 가만히 있으려 했는데 단마진, 부동시 이렇게 요상한 이유로 군대에 안 간 사람들이 더 이상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다. 황희석은 그들을 향해 어떻게든 군불 피워보려고 용쓴다고 비판했다. 열린공감TV도 저들에게 한마디 하고자 한다. 참 S.